네, 기본소득당 신임 당대표로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기본소득당 새 지도부 출범 소식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4기 기본소득당이 다하고자 하는 소임과 그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서영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네. 그리고 문미정 최고위원입니다. 신지혜 최고위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승석 최고위원입니다. 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들의 상세한 프로필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통해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간략하게나마 우리 기본소득당 신임 최고위원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서영 청년 최고위원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노서영입니다.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지역소멸위기, 불평등위기, 안보위기. 위기의 종류만 해도 끝없이 나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참사 망언, 최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이태원 참사 조작설 운운 등 재난 참사 이후에도 너무나 무능합니다. 이런 정부 아래서 청년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무기력함마저 느낀 지 오래입니다. 기본소득당이 해악뿐인 정치에 맞서겠습니다.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국민 곁에서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 시대의 대안들을 제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청년 정치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좋은 정치를 꿈꾸는 여성과 청년들이 잠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깃발을 올리겠습니다. 좌절과 무력감을 희망과 활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문미정 최고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문미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에 대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를 꾀하고자 대한민국 정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본소득당은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용인 당대표와 함께 우리 최고위원들은 이제 보다 넓은 기본소득당의 도약을 약속합니다. 곳곳에 지역위원회를 건설하며 전국의 당원 동지들과 기본소득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을 만나 갈 것입니다. 확장된 대의체제로 300여 명의 대의원들과 당의 민주성을 넓혀가겠습니다. 26년 지방선거는 기본소득을 약속하는 후보들이 전국 곳곳에 출마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다 하여 소외받고 힘이 없다 하여 내몰려진 사람들의 편에서 변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조건 없이 차별 없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지혜 최고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신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청원한 국민 수가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무능과 독단, 그리고 본인과 측근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기 바쁜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화두는 배신의 정치입니다. 위기를 경험하는 국민의 손 대신 추락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손만 굳건히 잡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무능과 불통의 정부 여당과 제대로 맞설 것을, 그리고 각종 위기에서 벗어날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야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기본소득당 사기 지도부 각자가 맡아야 할 역할도 엄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와 정치가 하나씩 넓혀온 기본권을 기본소득복지국가의 이름으로 더욱 확장하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존엄한 삶의 기준을 높이고 기본소득 위에 든든한 복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퇴행시키려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역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기본을 지키고 더욱 확장할 기본소득당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승석 최고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이승석입니다. 저는 직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직을 역임했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세진보연합 인재 1호로 영입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정당은 이슈 중심의 정치를 넘어 발딛고 있는 지역에서 일상의 연대를 실천하는 정당입니다. 기본소득당 4기 지도부는 당원, 지역과 함께하는 지도부가 될 것입니다. 향후 2년간 전국의 당원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현안을 가장 앞장서는 기본소득당이 되겠습니다. 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비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신임 당대표로서 제 취임사를 겸해서 대국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회견장 앞으로 이동해서 백브리핑 및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신임 당대표 용혜희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속에 기본소득당은 4년 전 상당한 이래로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여전히 작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럼에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로 2만 5천 명 당원이 함께하는 원내정당으로 국민들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024년 7월 1일부로 기본소득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에 또한 차기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쓰이기 위한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당이 하려는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성장하고 끝까지 혁신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나가야 할 기본소득당의 신임 당대표로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뜻을 받드는 야당 간 공조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주권자로서 반드시 동참하기 위해 수십 분에서 수시간까지 국회 홈페이지를 열어두고 기다렸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도 없이 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은 어느덧 70만을 넘어 1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라는 국민들의 뜻이 이처럼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더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국민의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지금껏 그래왔듯 기본소득당은 자당의 성과와 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 간 공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원칙 없는 합의, 당리당략뿐인 야합에는 철저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겉으로는 비판하지만 내용으로는 동조하는 정치,
국민의 삶과 미래에 무책임한 정치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비판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본소득당답게 기본소득 공론화와 제도화에서 분명한 성과를 주도해내겠습니다.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선도적 정책 대안을 주도하는 등대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에 분명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힘껏 열어가는 데에 집중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신안의 햇빛바람연금, 강진의 육아수당처럼 이미 지역에서부터 기본소득 제도화의 성과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검증된 기본소득 지역정책을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전국으로 확산시킬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공동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먼저 또 직접 경험하는 민생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단순 현금성 복지로 축소시키고 보편적 복지제도 확대를 곳곳에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의 삶을 살피기보다는 여전히 야당의 대표를 정적으로 규정하고 정적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에 맞서서 더 철저하게 논쟁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서 기본소득 공론화법과 기본소득 탄소세법, 그리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보완 입법 발의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에 맞서 정의로운 조세제도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 정책을 공약해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여러 야당들과 함께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복지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기본소득당을 현장과 지역 중심의 전국 정당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진보 정당과 개혁 정당들이 사라지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 투명 인간들과 정치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낮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정치의, 그리고 정당의 따뜻한 본령을 되찾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마을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쁠 때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이웃부터 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전국 곳곳 삶과 생활의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정치부터 직능과 의제로 더욱더 가깝고 더욱더 튼튼한 실력 정당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당 내부의 작은 관성도, 필요하다면 체질도 바꿔내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문호를 활짝 열겠습니다.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당 주도의 체계적인 교육 속에 토론과 수기가 작동하는 차세대 민주주의 정당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들과 지지자 여러분, 기본소득당을 더욱 아껴주시고 또 키워주십시오. 부정의와 가장 잘 맞서 싸우는 선도정당, 소신있게 정책 비전을 선도하는 강소정당, 미래를 맡길 만한 튼튼한 실력정당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스스로 새겨왔던 그 소임을 끝까지 다 해낼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이어주십시오. 지금껏 그래왔듯, 그리고 늘 한결같이 진심과 희망의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저 용혜인은 오늘부터 기본소득당 신임 당대표로서 온 힘을 다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을 키워내겠습니다. 다음 2년 성실하게 정진하겠습니다. 늘 그랬듯 진심으로, 더불어 실력으로 증명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